네, 뉴스 이슈 먼저 정가 소식으로 열어볼까요?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8월 27일 날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인데 당권에 도전하냐 안 하냐 지금 이 언론에서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근황을 볼수 있는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 이 평소에도 이 소탈했던 모습, 대선 때도 뭐 소탈했던 모습입니다만 지금도 백팩을 메고 있어요. 지금 저기가 어딘가 봤더니 안철수 당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당대표, 당권에 도전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곳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고민의 시간이겠죠. 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당이 지금 든든한 이런 상황이라면, 네. 네. 또 모르겠지만 당이 지금 상당히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네. 저 국민의당이 갈 수, 오래 갈수 있을까? 아.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내가 나서서 당을 이끌지 않으면 당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당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당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아하. 또 한편에서는 당신 말이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또 그새는 못 참아서 대표하겠다 나와 또 네.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조언을 얻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네. 빠르면 이제 내일쯤 뭐 어떤 자기 지금 거취를 네. 밝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도 말이죠. 정말 네. 네. 당을 이렇게 놓쳐서 되겠냐. 아. 아마 이쪽으로 오히려 저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최 교수님, 예. 어제인가요? 네. 그 박지원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에이,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 안할 거다. 당대표에 출마 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에는 어떤 의중, 본인 생각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사실은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하.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일반적으로 그냥 대선에 나와서 떨어진 후보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거, 뭐 홍준표 대표처럼 이거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문준영 씨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했었고 네.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대표였어요. 네. 후보였어요. 대통령 아, 후보.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네. 저렇게 다시 전면에 복귀하고 당대표까지 다시 도전을 한다? 네. 국민들을 볼 때는 저게 좋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을 아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네. 경우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당대표로 출마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새정치가 아니라 구정치의 구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제보 조작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건 했던 사람이 반성의 시간이나 기회 없이 저렇게 다시 네.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하. 당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네. 광주 지역구 의원, 지금 나옵니다만, 광주 네. 지역구 의원들, 물론 민심을 대신 전하기는 하겠으나 본인 생각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자숙해야 된다, 그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대선 패배 책임을 지라는데, 아니, 왜 홍준표 대표는 되고 안철수 대표는 안 되냐?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두 개, 당의 네. 입장하고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면요. 안철수 대표 개인 입장으로 보면 지금 당대표도 아니죠. 네. 그죠? 그리고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묻혀요. 국민들한테 잊혀집니다.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건 다음 대선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죠. 네. 이번에 문준용 씨 제보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네. 일단은 당 윗선까지 올라오는 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단 그 부분에서 한 발짝 자유로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오히려 명예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알리는 것, 네. 그리고 진짜 성찰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 당대표가 돼서 당을 끌고 가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안철수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맞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연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하. 바른정당과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까지 지금 포함해서 네. 지금 국민의당이 분명히 야당인데, 네. 그냥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안 해? 집권여당이 하자는 대로 다안 해? 그러니까 당신들 정체성 뭐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확실한 정책성도 보이고, 그리고 정책연대를 통해서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반대해야 되는 것들은 좀 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호남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번에 바른정당하고 원래 대선 전에도 그 어떻게든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호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고 적폐 아니냐 적폐연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쉽게 말하면 중도에서 약간 우클릭을 하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보면 네.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감안할 때 네. 가뜩이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소외받고 이제 외면받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서 당이 이렇게 되면 쪼개지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입장 그리고 네. 당 내에서도 호남권 의원들 입장, 수도권 의원들 입장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르면 지금 들리는 말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는데 이왕 할 거면 뉴스앤쇼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바로 전해드릴 겁니다. 자, 요즘 이 정치인들이요, 여야 의원들 할 거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대세가 센 여자, 쉽게 말하면 걸크러쉬, 영어로는 걸크러쉬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진경 교수님, 예. 나경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예능 방송에 동시에 출연했는데, 예. 그 예능 방송에 했던 말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랬대요. 예능에 나와서. 초선 의원 쓸 때 당시, 재선이던 유시민 의원에게 저희가 배지를 달아야 하나요? 물었더니 초선들은 좀 달고 다녀야겠죠. 이렇게 뭐 그때 일화를 소개했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 4선 의원인데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도전도 했고요. 지금 센 여자 걸크러쉬에 해당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걸크러쉬라면 그 여자들도 아주 뭐 저 반할 정도로 뭐 그런 좀 매력이 있다. 강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글쎄요. 그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에 공주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주과로 분류가 사실은 말투라든지 말하는 것도 그 작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공주과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 일단 정치계 그 데뷔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다고 그래요. 아, 이쁘고 이러니까 그 네. 주목을 받고 이러는데 네.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얼굴만 보지 사람들이 그 영향은 안 봐준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아하, 네. 지금은 저는 무술일까입니다. 무술일까.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디스를 해야 될 네. 뭐 셀프 디스라고 그럽니까? 아하.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은 말하자면 네. 4선까지 됐는데도 네. 여전히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나경원 이런 뭐 이쁘지 뭐 네. 이렇게 하니까 아하. 아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왜? 네. 이제 큰 정치인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전번에 물론 시장 출마도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야망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잘 변신하나에 따라서 네. 정말 걸크러쉬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공주가에 머물지 네. 결정이 되겠죠. 이 사실 나경원 의원은 4선까지 오르기까지 물론 뭐 이 재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음고생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마음고생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4선 고지에 당당하게 또 올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이끌 그런 인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왼편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 손혜원 의원인데 손혜원 의원 하면요 이 발언 영상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디디레이스 공들에? 네, 참 저 당시 영상은 뭐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최 교수님 예. 저 영상에 대해서도 어제 예능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죠.
저게 작심하고 했던 네.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말은 이렇더라고요. 네.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겠냐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심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죠. 안희정 지사도 전화를 해서 네. 자기가 이 영상을 계속 다운로드해서 본대요. 아, 그래? 왜요? 저장해놓고 우울할 때마다 본다고. 우울할 때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손혜원 의원이 되게 보면 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언론에 자꾸 이렇게 노출도 많이 되고 네. 또 발언 여러 가지로 그렇죠. 또 논란도 되고 본인이 네. 또 그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네.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세간에 많이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방아 찍기 좋은 사람들은 네. 손혜원 의원이 이제 아마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배치 난 거 아니냐. 아이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네. TV에 나와서 원래는 비례 1번으로 자기가 배정돼 있었다. 네. 그런데 일부러 힘든 지역구에 나가서 아하. 선거까지 치 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본인이 홍보위원장 되고 나서 전화해서 그랬대요. 네. 더 이상 우리 통화하지 말자. 왜요? 어떤 형태로든 통화하게 되면 자기가 네. 실세라고 불리게 될 아이고, 것이고 네. 김정숙 여사가 관여한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네. 우리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전화하고 아. 이제는 사적으로 통화를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말이 설화가 나오는 것에 대한 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은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홍보위원장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다고 하는 부분을 네. 어제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네. 아, 주관 있게 본인은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손혜원 의원 하면요. 이 초선입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언론에 자주 이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글쎄요. 백 변호사님. 이 네. 김정숙 여사와 이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네. 점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면서 네. 본인한테는 이게 좋을까요? 부담일까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아하,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신 김정숙 여사와의 그런 관계가 손혜원 의원이 뭔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능력으로 뭔가 잘 나가고 있어도 네. 에이 저 뒤에서 또 김정숙 여사 영부인하고 친구니까 저렇게 밀어준 거 아니야? 아. 계속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어제 예능에서 우리 이제 전화 끊고 살자. 아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과 친하면 왠지 실세라는 느낌이 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세란 이미지를 지워야 본인의 네. 역량을 더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네. 의원 배지까지 달게 된 거 과정에서는 네. 분명히 김정숙 여사와 친한 것 인연으로 어쨌건 돕게 됐으니까 네. 그게 영향이 끼쳤고 좋게 끼쳤겠지만 아. 앞으로의 길에는 아. 본인의 역량으로 잘하고 있을 때 무언가 네. 의혹의 눈치를 주변에서 보낼 아하.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네.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친하긴 친한가 봐요. 손혜원 의원의 그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뒤에 보세요. 영부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표의 이제 부인 자격으로 참석했겠지만 뒤에 딱 V자까지 그리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이제 아마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렇죠. 아, 농담사, 아, 우리 이제 전화도 끊고 살자! 이렇게 했나 본데 아마 우리 세간에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좀 삼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휴가 나을 때잖아요. 휴가 가서 뭐 할까 궁금해서는 많은데 나름대로 정말 국정을 챙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문해서 만나서 국방, 양국의 국방 현안을 이 논의했는데 지금 국방장관하고 뭐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휴가 가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니 아마 지금 야당에서 휴가 가서 뭐 하냐, 지금 이런 한국에 뭐 하는 것이냐 그런 걸 좀 의식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의식, 뭐 글쎄 의식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잠수함을 처음으로 사준.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잠수함을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거기 문 대통령도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다음에 2호기도 좀 네. 이렇게 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네. 바로 그런 아주 우리 방산 수출 부분에서는 네. 아하. 잠수함을 우리가 수출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굳이 거기까지 네. 휴가하면서도 네. 그 국방장관 진수식이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네. 이제 굳이 같이 만나서 그 군 관계자들하고 네. 만나서 한국 인도네시아 간의 그 군사 네. 이 협조 문제, 아하. 방산 협조 문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나. 아하. 그 점에서 보면 뭐 흔히 하는 말로 네. 대통령 휴가가 없다. 사실 휴가가 네. 없는 거죠. 뭐 어디 갔어도 그 일은 늘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예.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 휴가가 가지고 사진 몇 장 이렇게 찔끔찔끔 보여주는 게 이게 뭐 잘하는 것이냐 뭐 야당은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휴가 가서 바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내고 있는데 최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이 쉬면 혹시 청와대 참모들 다 쉽니까 혹시? 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서실장은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쉬시게 되면 옆에서 측근에서 보좌한 분은 쉴 수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참모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아,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리를 빈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아마 휴식을 할 거예요. 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그다음 비서실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종합병원이란 별명 그러니까요. 세상에. 엄청난 업무의 과중 상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보여준 이진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휴가차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휴가 가서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저는 휴가라고 하는 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군부대로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런 아.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네. 안보 문제, 그다음에 한라인으로 연결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에서 문제를 네. 제기하니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보고 오늘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휴가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업무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아. 자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두 달 조금 지났는데 백 변호사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사진 비교해봐서 살 많이 빠져 수척해졌어요 진짜. 정말 많이 수척해지셨죠. 네. 정말. 그 어찌 보면 비서실장이라면 청와대 2인자라고 봐야죠. 네. 그 최연소 51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최연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얼마나 과중하면 아하. 정말 저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네. 비포 애프터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될 그러니까요. 정도로 많이 스쳐계신 것 같은데 네. 지난달 6일이죠. 그 청와대에서 이제 트위터로 공개한 사진 이렇게 부황 자국이 딱 네.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 임플란트했다라는 소식은 얼마 전에 들렸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게 피곤하면 이렇게 그 손에 막 가려움증이 물집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한포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네. 또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네. 국정의 한치 흐트러짐 없이 끌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임무가 얼마나 위중한지 네. 저 한 장의 사진과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만으로도 네. 충분히 저 사진은 아마 언론에 실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인상적으로 봤을 네. 거예요. 그냥 본인은 아팠겠지만, 네. 그런데 청와대 업무가 또 이제 곱지 않으시던 보는 분들은 아니, 그럼 청와대에 그럼 놀러 들어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청와대 업무가 얼마나 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쉴 틈은 있는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얘기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아침에 5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뭐 바로 씻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되고요. 출근해서 도착하면 식당에서 허겁지겁 같이 먹고 그리고 바로 뭐 신문 보고 또 기자분들 전화 응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회의하고 회의가 아침에 벌써 뭐 한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표할 거 있으면 혹시 발표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회의 있고 또 회의 합니다. 아, 이 교수님. 예. 사실 뭐 이제 윤영찬 수석이 하루 일과를 하도 많이 소개하니까 저희가 뭐 이제 빠른 말로 했는데 자막은 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별,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별보기 운동하니까 잇몸이 붕 떠서 치아가 제일 먼저 나빠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 대통령도 옛날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네. 그 치아가 10개인가 빠져가지고. 세상에. 맞아요. 기억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그 문 대통령 발음이 좀 말하자면 샌다고 네. 그러죠. 그것도 그 영향이겠죠. 그래서 네.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기 편히 쉬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 실세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이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전부 실세화하면 네.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대통령이 모른 척하면 네. 뭐 빈둥빈둥 놀아도 되죠. 요거 하나 읽어볼까요? 2011년에요. 문재인 당시 노무현 전 이사장이 모 언론과 국민일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 책 보니까 임플란트 10개 했다는 게 있던데 그랬더니 처음엔 정말로 잘해볼 욕심에 열정이 그랬답니다. 근데 이 뽑은 자리에 손뭉치를 물고 마취도 안 풀린 상태 청와대 회의 갔답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청와대 일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청와대 일하면 좋은 자리 가서 그냥 떵떵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엄청난 업무 강도죠. 아, 그 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이제 뭐 업무라고 하는 게 청와대 업무가 휴일 뭐 평일이 있겠습니까? 네. 비상사태 일어나면 뭐 계속 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 네. 그래서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받는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직원들이 네. 지금 아까 비서실장 얘기도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비서실장 하실 때 이도 네. 뽑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처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또 본인이 헌혈하려고 했더니 혈압이 높아서 헌혈을 못할 정도래요.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혈하러 갔더니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네. 말씀 계속하세요. 제가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혈장이 네. 너무 낮아가지고 아하. 혈장이 정상보다 묽다는 이유로 사전 체크해서 불합격해서 세상에. 그 과로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과로,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하는 모든 분도 과로인데 네. 그만큼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저렇게 부항도 네. 맞고 한의사 직접 또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또 그 정권 인수받아서 급하게 인수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하. 아마 과로에 많이 시달리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헌혈 행사, 청와대 헌혈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으로 나섰는데 그 의사, 간호사가 그분이 그랬대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이 헌혈하실 이 체력 상태가 안 됩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아 그럼 청와대 대표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했더니 아 역시 실장도 안 되겠어요. 체력이 안 된답니다. 이게 퇴짜를 맞았는데 그만큼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얘기가 나온 김에 백 변호사님께 이 사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네. 읽어볼게요. 청와대 앞에서는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1인 시위도 많고 막 한단 말이에요. 천막도 그렇죠. 쳐 있고. 그런데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분들한테 보세요. 아니 저분 뭐 하죠? 저 아이스크림 들고 어디에 갑니까? 청와대, 갔더니 네,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단 경찰들한테 네. 일단 아이스크림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경찰분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 지금 이 뙤약볕에 네. 정말 일사병 걸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요. 얼마나 더워요 지금 바깥에. 그러니까 네. 자기들만 먹기 뭐하니까 1인 시위하는 분도 같이 먹자고 네.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1인 시위하고 집회 시위하고 그러면 경찰분들이 그냥 보고 이렇게 쓱 지나가고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는 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저분들도 저분들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뙤약 네. 배달해서 저런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 네. 나만 이걸 먹을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는 공동체 그래요. 의식의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저 장면은 굉장히 훈훈한 장면인가 네. 싶습니다.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받아 드셨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인 시위는 3일 됐습니다. 제가 3일째 단속이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차가운 음료수로 시간 맞춰서 드실 수 있게끔 배려도 해주고 더우니까 뙤약볕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주면서 하는 모습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1인 시위는 뭐 법에 보장된 거니까요. 1인 시위 하시는 분들한테도 작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정가 소식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